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야 되는 올영 세일이 시작되었어요. 1년에 4번밖에 하지 않는 아주 큰 빅세일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제품, 재구매해야 되는 제품, 사보고 싶었던 제품들은 이때 사야 된다고요. 먼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 1,900만 원 정도를 쓰고 SVI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지금 올해 사용한 금액만 봐도 330만 원 정도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정말 통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좋았던 제품들부터 아쉬웠던 제품들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케어, 클렌징, 자파 이렇게 네 가지를 순서대로 시간에 맞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원하는 시간대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같이 시작해볼까요?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다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짠! 요즘 정말 핫한템이죠? 매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찾는 제품이지만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 이게 진짜 레오제님이 광고를 하시면서 완전 대란나가지고 미쳤거든요. 요즘은 그나마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겨우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워시오프 팩이라서 얼굴에 도포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물로 씻어내야 되는 그런 팩이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녹두랑 코코아 껍질가루가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제거 가 정말 확실하게 된다는 느낌을 정말 강하게 받았었어요. 이 워시오프 팩의 가장 좋았었던 점은 보통의 워시오프 팩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얼굴에 도포를 한 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이 제품은 3분에서 5분 정도만 사용을 해도 되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었어요. 이게 막 발랐을 때 쿨링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형 때문에 조금 시원한 느낌? 이 사용감은 팩을 하고 난 후에 당김이 거의 없고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게 마무리가 된다는 점이 특징 이었어요. 그래서 건성인 제가 사용했을 때 사용감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효과가 바로 막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 그냥 순하게 케어하는 기분이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녹두랑 코코넛 껍질가루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공 청정보다는 조금 더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되게 센스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껍질만 스티커로 뜯어낸 다음에 분리배출을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되게 디자인이 군더더기가 없어서 와, 이렇게 환경에 신경을 쓰는 브랜드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되게 또 센스 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짠! 이것도 워시오프 팩인데요. 스킨푸드에서 나온 에그팩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게 잘 맞는 성분들을 몇 가지 파악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에그팩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에그비누 그것도 되게 정말 잘 사용했었고 집에서 달걀 흰자를 이용한 천연팩도 잘 활용을 했었는데 항상 효과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스킨푸드에서 나왔다는 요거 에그 화이트 딱 보자마자 이건 내 제품인데? 하고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역시 난 달걀 흰자가 너무 잘 맞아. 사용을 하고 났을 때 피부결이 정말 매끈매끈 부들부들해지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 모공 청정 효과가 되게 좋아서 피지 때문에 더러웠던 모공들이 뽀얗고 약간 좁아진 모공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하기 때문에 자극은 전혀 never. 비플레인과 동일하게 엄청난 쿨링감은 없고 그냥 제형에 의한 약간은 시원한 아쉬운 점은 바르고 나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제형이 마르면서 약간의 당김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보다는 복합성 피부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플레인과 이 스킨푸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비플레인은 모공 청정 효과보다는 조금 더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느낌이었고 이 스킨푸드 같은 경우에는 모공 청정과 피부결 개선에 조금 더 효과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아주 만족을 하며 사용을 했지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을 구매를 해야 한다면 다음에는 저는 스킨푸드를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짠! 제가 이거는 인스타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던 제품이죠. 이거 진짜 여름 동안
엄청 잘 사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듀이트리에서 꾸준하게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그때 이거를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사용감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선물을 해줬었던 제품들이었어요. 저희 집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서 기초 제품을 고를 때 되게 꼼꼼하게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오빠랑 동생이 여름철만 되면 피부가 진짜 완전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피부열이 올라가면서 더 예민해지고 더 붉어지고 막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면 얼굴이 왜 이렇게 시원해? 바로 아주 시원해지는 게 붉은기가 한 번에 탁 잡히고 피부 진정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진짜 마치 아이스팩을 한 것 마냥 이렇게 피부 민감에 근본적인 열감을 바로잡아야 민감성 피부, 문제성 피부를 딱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시원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심지어 진정 효과도 대박이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거 화해에서 성분표를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페퍼민트 추출물이랑 좋은 시카 추출물을 결합한 그 듀이트리만의 독자적인 성분인 시카민트라는 성분이 가득 아주 고용량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극적인 그런 쿨링감이 아니라 시원한 피부 진정 효과가 아주 안심이었어요. 저희 집에선 특히 오빠가 이거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왜냐면 엄청 촉촉하게 발리는데 끈적임이 절대 없어요. 이게 산뜻한 사용감이라서 얼굴이 끈적이지가 않는다고 아니 자꾸 제 거를 훔쳐가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 줬잖아. 그거 먼저 써. 제 거 훔쳐가지 말라고 하나 더 쟁여놔야겠어요. 이건 진짜 저뿐만 아니라 오빠의 계속 쓰는 재구매템으로도 탕탕. 지금 이게 올영 세일 기간 동안 요 세럼 50ml에다가 크림 20ml를 같이 주는 기획 세트가 28,000원에서 18,620원으로 아주 할인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올영 세일 때 구매를 해야 되는 템으로 완전 추천입니다. 저도 요거 사용하고 나서 피부 진정 효과가 아주 대박이라서 피부가 지금 문제 하나도 없이 뾰루지 하나 없이 완전 말짱해요. 오늘 피부도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클렌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짜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빠르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친구한테 먼저 선물을 받아서 먼저 사용을 해보고 있었던 제품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가글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집에 있을 때 가글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간식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밥 먹고 난 후에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막 꺼내서 주워 먹고 한번 먹은 다음에 또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양치를 또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알죠 알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글을 해주고 이런 가글은 항상 쟁여놓는 편인데요. 너무 강한 가글은 눈물 찔끔이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되면서도 아프지 않고 상쾌한 느낌. 테라브레스 거를 정말 좋아해서 아주 잘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맛까지 좋은 거? 요겁니다. 먹자랄로서 맛은 포기 못한다고요. 물론 가글은 먹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상쾌하면서 맛도 좋은 게 좋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요 레몬 민트 향인데 그래서 마치 레몬 사탕을 먹고 있는 것 같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글을 할 수 있도록 컵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디자인도 깔끔하니 예쁜데 퀄리티도 좋아서 진짜 센스가 대박이다 싶었어요. 이제 거의 다 써가는데 올영 세일 때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으로 탕탕. 그 다음 클렌징 템은 진짜 이건 365일 내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제모를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저는 매년 레이저 제모를 꾸준하게 받고 있어요. 제가 워낙에 몸에 털도 되게 많고 아주 억세거든요. 그래서 매년 레이저 제모를 해줘도 비누 면도기를 이용을 해서 맨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가면은 두 가지 브랜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같이 털이 억센 분들에게는 저는 솔직히 질레트 거를 더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인투이션은 비누가 확실히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밀리고 좀 더 안전하게 제모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아쉬운 점은 비누 부분이 좀 두툼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면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같이 약간 좀 굴곡이 있는 부분에 제모를 할 때는 깔끔하게 되지 않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질레트는 확실히 비누 부분이 좁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면도를 하기에 편했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더 많이 움직여서 좀 더 세밀하게 면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굴곡이 있는 겨드랑이에도 꼼꼼하게 면도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더 잘 쓰고 있어요. 대신 이거의 아쉬운 점은 세게 힘을 줘서 해버리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조심히 살살 면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 안전하고 부드럽고 쉽게 할 수 있는 걸 찾아 한다면 이 인투이션을 추천을 하고요. 나는 꼼꼼하게 세심하게 면도를 하고 싶어 한다면 이 질레트를 추천합니다. 제가 젤리엘스티코를 정말 좋아해서 올리브영에서 파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많이 구매를 사용을 해보고 웨이크메이크, 이건 온라인몰에서 파는 거긴 한데 키퓨,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싱디바의 글레이즈까지 있어요. 그 다음 이건 뭐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건 아닌데 오호라 젤리엘까지 이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대싱디바의 글레이즈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네 개들 중에서 가장 지속력이 높고 잘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네 개 중에서 상위권의 자연스러움까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자연스러운 건 이 키퓨가 가장 자연스럽긴 한데 유지력이 막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유지력과 자연스러움 둘 다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한 3주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젤네일 스티커들은 그냥 젤네일 스티커가 아니라 젤램프로 꾸울 수 있는 젤네일 스티커들이거든요. 이거를 꾸었을 때 확실히 잘 떨어지지가 않고 광택감도 더 있고 더 도움하게 연출이 돼서 진짜 젤네일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글레이즈가 제일 잘 유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얘네들은 딱 꾸었을 때 많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일 때도 조금 더 탄성이 있는 느낌이라면 이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티커를 붙이는 것처럼 조금은 유연하고 부드럽게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꾸었을 때 딱딱 해지는 게 아니라 말랑한 듯한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젤네일이 완성이 되면 깨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다 보니까 깨지지가 않아서 좀 더 유지가 오래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이네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얇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탑젤을 구매를 해서 이 탑젤을 발라준 후 젤램프로 꾸어주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짜잔 보여드릴 거는 요건데요. 무선 고데기예요. 이 무선 고데기는 What's in my bag? 에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던 고데기인데요. 물론 그때 고데기는 요 민트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 노란색 무선 고데기를 잃어버려가지고 결국엔 더 구매를 해서 요 민트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게 솔직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앞머리 있는 사람들은 앞머리가 푹푹 꺼지고 막 휘어지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런 고데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앞머리를 다시 말짱 깔끔하게 빼꼼하게 연출해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고데기를 막 가지고 다니기엔 너무 귀찮고 그리고 또 선 언제 꽂고 있어 어디서 꽂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선 고데기라면 선 아예 없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앞머리 고데기를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 있는 분들한테 완전 필수템. 심지어 이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지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락이랑 얼락이 있어요. 얼락으로 해놓으면 짜잔. 그래서 이게 가방 속에 넣고 다닐 때 그냥 이렇게 넣으면 여기 막 지저분해지고 아니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안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락으로 박아놓으면 벌어지지가 않고 깔끔하게 그냥 쏙 넣고 다닐 수가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충전할 때 보면 그냥 안드로이드 충전기인데 C타입 충전기예요. 충전기 선은 여러 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만족스럽고요. 이걸 보면은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에 파란빛이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온도가 다 오르면 반짝이지 않고 파란색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앞머리 뿐만 아니라 이런 잔머리 같은 거나 이 긴 머리들도 정리를 해주기에 아주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때 고데기 가지고 다니기 좀 귀찮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 아주 좋아서 매우 추천입니다. 말모 이거 진짜 너무 좋아. 그 다음 마지막 추천템은 짜잔. 여러분 생리하실 때 집에 있을 때 오버나이트 사용하세요? 저는 이제는 오버나이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팬티라이너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리할 때 잠자기 전에 오버나이트 딱 차면서도 우러난 그 느낌 아시죠? 근데 이런 팬티 라이너는 아예 팬티 형태로 되어 있는 기저귀 형태의 생리대이기 때문에 생리가 셀까 안 셀까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솔직히 저는 이거를 막 아 이거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굳이 이걸 뭐 꼭 해. 그냥 오버나이트 하면 되지. 그리고 살짝 뭐 기저귀 차는 것 같아서 싫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 이걸 써보니까 너무 편해서 이제는 이거 떨어질 이렇게 항상 쟁여놓는 템이 되었어요. 물론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지만 아직까지도 아 기저귀 같아서 싫어 이걸 뭐 또 굳이 사용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딱 한 번만 사용해보세요. 정말 신세계고 너무 편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좋은 느낌 거예요. 왜냐면 엉덩이가 오리공덩이어서 좀 엉덩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좀 살집이 있어가지고 팬티 사이즈가 조금 크답니다. 다른 브랜드의 이런 팬티 라이너를 사용해보니까 거기서 제일 큰 걸 샀는데도 엉덩이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작아 작아 엉덩이 살 다 삐져나와. 그 제일 큰 거였어. 근데 팬티 사이즈 95에서 100까지 된다고 해가지고 산 건데 아니었어 아니었어. 85에서 90 같아. 근데 이거는 M 사이즈를 샀거든요. 근데 좋은 느낌은 달라요. 저 같은 통통이대 엉덩이가 크신 분들도 아주 잘 맞는 사이즈의 팬티 라이너예요. 제가 사용한 거는 M 사이즈인데 90에서 10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써져 있거든요. 라지도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굳이 라지를 입지 않아도 M으로도 아주 충분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통통하다 엉덩이가 조금 사이즈가 크다 하신다면 다른 브랜드 거 사지 말고 본인 느낌 거 사세요. 아주 편하게 생리를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원 플러스 원 할 때 쟁여놓으세요. 자 이렇게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번 영상에서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와서 빠르게 빠르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내 돈내산으로 구매를 해서 정말 좋았던 제품도 있었지만 약간 아쉬운 제품들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자세히 보여드렸는데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솔직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제품이나 궁금하실 점이 있다면 여기 댓글로도 적어주세요. 언제나 같이 소통하라는 꿀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